둘, 셋, 야! 아휴, 심심하다, 심심해. 곧 있으면 저녁 하는데 뭐 할 거 없나? 맞다. 야, 박상병! 아, 부르셨습니까, 특병장님? 아, 그래. 아, 이번에 우리 군대 2등병면 들어왔잖아. 예. 내가 저번에 그 군가 외우라고 했는데 외웠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 예, 알겠습니다. 야, 외웠냐? 예! 2등병 군가 외우라고 한 거 전달했어? 예, 전달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와.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라. 예. 어이. 아, 예? 예? 너 여기가 아직도 사회인 줄 아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 군가 외웠어? 못 외웠는데요? 요? 요? 못 외웠습니까? 못 내었습니까는 어디 뭐 북한 말이야 여기 한국이야 한국. 저 지금 못 내었습니다. 야야야! 뭐 하는 거야 비켜. 야. 너 내가 군가 외우라고 하고 못 외웠어? 저 그게 까먹어버렸지 말입니다요. 야 저번에도 너 못 외워가지고 내가 간부들한테 엄청 혼났잖아. 어? 내가 병장에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간부들한테 혼나야 되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선임들은 혼내지 말아 주십시오. 어? 어디다 대고 명령이야? 야 박상병 일로 와봐.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애들 똑바로 일 시키라고 했지. 이게 뭐야? 말년에 내가 이래야 돼? 죄송합니다. 야! 잘 좀 하라 했지! 애들이 뭐로 키운 거야? 뭐 한 거야 대체? 교육 제대로 못.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혼나잖아! 야, 따라 와봐. 알겠습니다. 따라 나오라고. 아, 꼴봤네. 야. 똑바로 좀 해. 너 때문에 내가 혼나야겠어? 내가 너한테 혼나야들은 나는 저기리고.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군세가 꼬인다 꼬여. 아 진짜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아주 그냥 막내로 아주 사랑받고 지냈을 텐데 너 같은 게 어디 굴러와가지고 진짜. 똑바로 해. 알겠어. 다음에 똑바로 못하면 너 진짜 그땐 다음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엄마 보고 싶어. 여기서 따라갈 거야. 아이 단산병님, 아이 오늘 피엑스 맛있었지만 막 지금이야. 엄마, 내가 갈게. 아유, 뭐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잎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낙엽잎조차 안 떨어지네. 이 고 있으면 그럽다. 행정대로 전파드립니다. 저희 대대에서 발령병 생겼습니다. 이생활관 백병장을. 야! 백병장! 너 지금 당장 행정대로 와! 알겠어? 아니 저녁 3주 남고 탈영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타령했는데 숨을 만한 곳이 없나? 아이고, 오늘도 일 열심히 했다. 사람 목소리, 아무 때나 숨어야겠다. 엥?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엥? 아, 여보, 나 오늘 일찍 출근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일찍 일어난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조심히 출근하고요. 이등병, 예등병! 당신은 보이베이터. 빨리 투어업을 나와라! 여보!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그러게. 아침부터 시끄럽게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확성기로. 빨리 투어업을 나와라, 이등병! 아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한마디 하고 올게. 아이, 이등병이 뭐가 있다. 와! 놀래라! 아이! 당신들 누구야?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 어? 쟤네들이다! 몽타주가 아주 똑같아! 잡아! 일로 와, 이 녀석!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말려낸 게 뭐야? 따위로 와! 아니, 이 아저씨가 왜 이래? 야, 군인 아저씨들! 아이, 뭐야? 왜 그래? 왜? 빨리 갑시다, 갑시다! 아니, 아빠 무슨 일이야! 아이, 몰라! 나 쟤 입대하는 건가? 저 어디 가는 건데요? 어디긴 어디야? 군대지! 네? 저 군대 나온 지 꽤 됐는데요? 뭐라는 거야, 이등병이? 빨리 가! 여보! 어이, 이등병. 뭐 때문에 군대에서 탈영하고 민간인 집에 난입하려고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박이겨라는 사람이 아니라! 잉여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집은 제 집이라니까요. 이 녀석 정말로 말이 안 통하는구만. 어이, 그 녀석 들어오라고 해. 아니, 진짜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답답해 죽겠네. 조상. 그래, 택병자, 이 녀석이 너의 후임 밭 잉여 맞지? 맞습니다. 얼굴도 똑같이 혐오스럽게 생겼고 못생겼습니다. 방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타일러서 군생활을 다시 잘 시켜보겠습니다. 아니, 뭐라는 거야? 저는 박잉여라는 사람이 아니고 잉여맨이라는 사람이랄까요? 그래, 택병장. 이 녀석 정신 좀 잘 차리게 하고 부대로 복귀해. 네, 중성! 야, 따라와. 아니, 저 아니라고요? 이거다! 아, 나 돌아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에! 야, 방인이야! 네가 내 군생활을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어? 맞습니다! 아니, 저는 박이겨가 아니라 잉여맨이랄까요? 아이, 제가 그리고 군복을 왜 입어야 돼요? 이 자식 뭐라는 거야? 어? 이 자식, 그런데 잠깐 사회 나간 사이에 머리가 왜 이렇게 길러졌냐? 어? 야, 일단 머리부터 자르자! 알겠습니다! 아이, 무슨 이 녀석 소리야? 머리가 비컬로구만! 머리가 엄청나게 자랐어! 머리 안 돼, 이거! 안 되긴 뭐가 안 돼? 군인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일로 와! 내 머리! 아이씨! 아이, 나 예비군이라고! 예비군 끝난 지가 언젠데 머리를 밀어! 얘 뭐라는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니, 아니, 조용히 해. 너 계급이 뭐야? 일병이 뭐야? 나는 6년 전에 전역했어. 뭐라는 거야, 이등병이? 말 좀 해. 내 머리카락. 아, 진짜. 저기요. 저기요,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고요. 민간인. 아, 그러세요? 네가 민간인이세요? 아, 그렇구나. 근데 민간인이 왜 탈영을 했냐? 응? 왜 탈영을 했어? 저 민간인이라니까요. 저 좀 풀어주세요. 아이, 진짜 안 되겠어. 내가 대대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어. 야, 막아. 얘 뭐 대대장한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대대장님하고 하려고 하는 거야? 이등병이 네가 뭔데? 오우씨. 야, 박이병. 너가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싶어? 네. 아, 내가 그러면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위바위보를 아주 잘하는 녀석을 아는데, 그 녀석을 이기면 내가 전역시켜줄게. 그럽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면 되나요? 아, 누구한테 하면 되냐면 말이야. 잘 놔봐. 자, 이거 바라봐. 여기 바라봐. 이건 거울인데? 그래. 거울에 보이는 너랑 가위바위보 한다. 실시! 이건 좀... 빨리 해, 이 자식아! 나 때는 이런 거 많이 했어. 선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이기면 진짜 내가 전역시켜준다! 가위바위보... 무승부네. 그러면은 가위! 이걸 어떻게 이겨? 아이씨! 재밌다. 얘들아,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군인한테 끌려간 걸까? 아빠가 발냄새가 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못생겨서야. 나도 가끔 아빠 얼굴 보면 눈물이 나고 시겁시겁한다니까. 식빵 먹고 싶어지네. 그런 거는 불법이 아니라서 안 끌려가. 이게 무슨 소리지? 부엌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터보지? 너무 맛있다. 배고파 죽을 뻔했네. 당신 누구야? 들켰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아, 진짜 반박이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선임이 당신을 괴롭혀가지고 탈영을 했는데 당신 대신 우리 남편이 끌려간 거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아저씨, 선임이 얼마나 괴롭혔길래 탈영을 한 거예요? 그냥 제가 못생겼다고 저를 혼내키고 뜬금없이 이상한 걸 시키고 그랬어. 우와, 뭐 그럼 뭐 나쁜 아저씨가 다 있냐? 그 아저씨 진짜 돼지일 듯. 맞아요, 돼지처럼 생겼어요. 정말 못된 택병장. 아, 어쨌든 같이 군대로 갑시다. 진짜? 아이씨, 아저씨. 아저씨? 저 진짜 아니라고요. 빨리 일단 대전한테 가야겠어. 말리지 마. 야, 말아. 아니 진짜 답답하네. 말이 안 통하네. 맞아요. 그 사람 군인 아니에요. 아니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난 이 사람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데려간 사람은 우리 남편 잉여맨이고,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죄송합니다. 택병장님이 너무 저를 괴롭히셨었구만. 에? 아니 그러면은 옆에 이 사람, 이 데칼 호바이 누구야? 아니 아까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난 예비군 6년차 잉여맨이라고요. 아니 내 머리카락 어떡할 거야? 어이 대머리가 됐잖아. 빡빡이가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저씨 잘 어울리시네요. 군인이신가? 당신 이게 뭐가 힘들다고 탈영해가지고. 아이씨 진짜로. 아이 어쨌든 당신들 영창 갈 준비해. 알겠어? 말려는 영창이라니. 여보 가자. 아, 내 머리카락 어떡해. 여보 좀 어울려? 아니요, 계란 같아요. 그것도 맥반선인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